승률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를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알아봅니다. 오늘 수요일의 프로 휴먼 자산 운용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한 3주 전이었나요? 바이오주 짚어주셨던 퓨처캠이 오늘 굉장히 잘 갑니다. 네.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좀 키워드 싸움을 좀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트럼프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 그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쨌든 키워드 싸움을 하면서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뭐 트럼프 후보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좀 비웃듯이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좀 상당히 좀 상승세를 올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퓨처캠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가지 않은 대장주를 또 찾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저는 다음 스텝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셀트리온의 반등도 한번 좀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짚어주셨던 흐름이고요. 퓨처캠이 2만 원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냈고 2만 4천 원까지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시장 주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시죠. 화장품 하반기 모멘텀 풍부하다. 2분기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K소비재 가운데 K뷰티 화장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만 6월을 고점으로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제 6월 달에 이제 수출액 관련된 부분들이 데이터가 좀 살짝 좀 꺾였습니다. 지금 5월, 4월 대비해서 좀 수출액이 살짝 꺾인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 아닌가라는 좀 어떤 좀 그러한 우려가 좀 섞이면서 6월 한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빠른 조정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가 한 6억, 한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어쨌든 6억 달러 이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전월비 대비 한 11% 감소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이 아니라 전월. 그러니까 이제 4월, 5월 대비해서 6월 달에 좀 살짝 성장세가 더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피크아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상당히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올해 어떻게 보면 최저 수출액 1억 4천억 달러를 1억 4천만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사실 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미국 수출의 어떤 증가세는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수출액 같은 경우 1억 3천만 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특히 미국 수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6월달, 5월달 대비해서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수출액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 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6월달에도 좀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6월달에 어떤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특히 뭐 2분기, 뭐 상반기로 조금 넓혀보게 된다고 하면 수출액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어떤 성장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높은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고 수출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ODM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ODM사 같은 경우는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계속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경신한 점이 있기 때문에 뭐 6월 달 어떤 수치로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판단하기엔 좀 살짝은 기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하면서 좀 주가의 레벨 자체가 낮아진 점 자체는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수출이 주춤한 것을 틈타서 적정한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화장품주들 전반적인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을 제외하면 뭐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6월 27일 또 새로운 호재가 등장을 했죠.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가 급증하는 K-뷰티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초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또 현지 시간 16일부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마존 유료 멤버십 프라임 서비스 회원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하는 그 또 쇼핑 시즌이 도래를 하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7월 16일부터 17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거에 좀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 좀 포인트가 이제 아마존의 K-뷰티 컨퍼런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결국은 K-뷰티의 경쟁력,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체크를 했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마존을 통해서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마존 역시 이런 K-뷰티의 어떤 이런 성장세를 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결국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미리 좀 K-뷰티를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글로벌 확장에 있어서 아마존이 먼저 선점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이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조선민열이라든지 뭐 VT 같은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공 사례로 좀 소개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지금 7월 16일부터 17일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사이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글로벌 확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검색에서 노출에 관련된 부분들 다시 재구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 하나의 좀 원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쨌든 경쟁력을 시험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 행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력이 분명히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마존에 하도 한국 화장품 잘 팔린다고 해서 한때 찾아보고 다 조선미녀가 상위에 있길래 네. 저는 이게 중국 제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짝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고 국내 기업이었고요. 심지어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에서도 성공 사례로 이 조선미녀와 VT가 소개됐는데 조선미녀는 비상장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쉽게도 VT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장품주 하반기 반등 모멘텀 줄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좀 큽니다. 수출이 큽니다만 지금 미국 쪽의 어떤 소비 행사에 좀 더 많이 반응을 하는 좀 그러한 패턴을 보이면서 중국보다는 좀 미국의 소비 시즌에 좀 많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요 소비 행사가 좀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풍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는 이미 좀 진행을 했고요. 7월 16일부터 17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요게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즈가 10월에 있고요. 또 가장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또 이제 12월 되면 또 이제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로 이어지는 제가 볼 때는 행사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수출이 좀 많았다 보면 오히려 전반기 때 좀 상당히 많은 좀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좀 중요했습니다만 이미 상반기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소비 행사를 맡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 수출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마존이라는 것 자체 뭐 단순히 뭐 행사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브랜드 행사 이후에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 결국 이제 검색에 대한 부분들 노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 자체 내에서도 뭐 탑 100 이렇게 해서 뭐 전체 브랜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위별로 뭐 얼굴도 뭐 세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스트가 좀 정해지고 순위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트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트렌드는 분명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식약처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산 화장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좀 7월 10일 날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FDA 화장품 담당 과장에 직접 이제 세미나에 좀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수출에 관련된 부분, 이제 규제라든지 장벽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제도에 대한 세미나도 분명히 개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 시즌, 여기에도 정부가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지금 강했던 섹터들이 약간 좀 이렇게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흩어지는 상황에서 수출이라든지 어떤 숫자와 관련된 이러한 좀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인 좀 화장품 섹터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또 제가 볼 때는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장품 섹터 좀 하반기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면 본격적인 소비 시즌, 특히 서구권의 소비 시즌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이 K-뷰티의 흥행, 돌풍이라는 모멘텀들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종목을 꼽아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화장품 섹터 종목들이 대부분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뭐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들이 대부분 좀 우하향하는 추세였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종목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시세를 좀 어떻게 보면 차트를 많이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이제 약보합권에 있습니다만 지금 화장품 섹터 전체가 무너질 때 차트가 그래도 어쨌든 좀 고가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파마 리서치는 좀 미용 의료기기도 좀 체크를 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화장품과 관련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물광주사라든지 뭐 연어주사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이준 안에 좀 막강한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어떤 매출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출이 지금은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미라든지 또 이제 미국 쪽, 해외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뷰이티인데 뷰이티도 사실은 주가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단기 조정을 좀 마치고 어떻게 보면 저점을 조금씩 올리는 상황 어제 좀 급락이 나면서 살짝 좀 걱정했습니다만 오늘 또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들샷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VT 하면 좀 생각을 하는 게 일본향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미국 시장 작년부터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특히 이제 아마존 US 브랜드 간에 지금 오픈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마존과 관련된 행사에도 VT가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무너지지 않은 파마 리서치 여기도 실적 뭐 서프라이즈도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VT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또 상방으로 좀 차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제가 볼 때 대장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들샷 같은 경우에 뭐 워낙 품절템이었고 다이소를 통한 진출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해외 쪽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미세한 그 구멍을 피부에 내면서 피부에 좋은 성분이 쭉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제형 자체가 좀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성장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셨고 파마 리서치는 지금 남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리쥬란을 가지고 미국 쪽으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지 법인에서 의료기기 허가 착수한 단계고요. 미국의 본격 판매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킨 부스터 리쥬란에 대한 미국 쪽에 대한 반응도 역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두 가지 관심주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뷰티 파마 리서치 VT 알아봤습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